나 이가 매우 어려 개념 없음 패시브 스킬이 24시간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스킬은 나 어린데 스킬이 그 뒤를 꼭 메워놓았어요. 기본적으로 대인과 대화를 많이 해보지 못했기에 어른이나 20대 상대를 매우 못해요. 옥친대 덕친경 요즘 유튜브 수준도 떡락하더니 같이 돌아버린 몇몇 재미 우주 곳곳에서 속속 나타나요. 그러니 오늘은 재미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아요. 요즘 재미니들의 성장 과정 일대기를 나열하자면 국내 최대 재미니 사이트 틱톡 댓글 싸움을 자신의 뒷목걸이 거 달성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안 그래도 이미 청렴 결백한 사람이라고 쉽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유튜브 댓글창으로 2주의 탁상공론에 불과한 말을 미친 말벌로 나불 때 많은 이들의 뒷목 브레이커로 활동해왔어요. 행복하고 자유로운 유튜브에서의 삶을 위해선 우리는 그대로 격식을 차린 채 자신의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낮은 톤으로 재민이를 재민이라 부르지 않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재민 심리학 기초예요. 그들에게는 또한 그런 안압세의 이모같이 눈에 보이는 이모가 없어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자유롭게 살아가며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한 세계는 매우 단순하다는 누리는 밥상다리 바닥 사이에 적혀 있는 이론을 맹신해요. 또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 자신은 능력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최근에는 그 자신감을 빌미로 중년층에게 겁없이 덤비는 재민이도 늘어났어요. 극단적인 예시로는 학급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죠. 아직 학교 다니는 저조차 품사 하나 못 찾는다고 선생에게 공개적으로 맞는데 대체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재민이 특유의 촉같은 자랑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늦게 자는 거 자랑하기예요. 한숨이 나 11시에 잠. 이어서 그렇게 일찍 잠, 나 12시에 잠. 시발 마치 잔 듯이 정확하게 1시간 간격으로 말하는 애들마다 자는 시간이 늘어나요. 두 번째는 게임이에요. 이건 겪어본 일화를 바탕으로 말할게요. 하는 게임마다 굳이 옆으로 와서 훈수질을 해요. 내가 게임하는 거 보지도 않았으면서 너 이 게임 못 쓰잖아. 너 이거 못 쓰잖아 하는 방법은 아니야? 시발 애초에 별로 친하지 않은 새끼였어요. 내가 만만한 건가 이 구심을 가지게 한 사내였어요. 재민이들은 시대가 지나도 그 본성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내가 몸이 작은 편인데 도서관 가기만 하면 재민이들이 메모장에 대본 쓰는 거 보고 몰려오는데 가장 킹받는 건 얼마 안 있다가 여학생이란 여학생에게는 모조리 다 붙어서 공부하는 거 암시예요. 매일 꾸준히 도서관 나와서 맨 구석에서 공부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항상 이상하게 그 구석 쪽에만 재민이들이 모여 있어요. 시발 존나 킹받고 방금 전 위기를 넘긴 나의 주먹이 다시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해요. 보통 브루스타지 연구에 몰두하는 재민이들은 대개 브루스타지가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몰입이란 것도 결국 호르몬 노름이라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체인지예요. 남자잼은 보통 미간 따윈 게시조차 바른 자신감으로 모비전과 함께 유튜브에 발을 내리더요. 여자잼민이도 신세계 틱톡에 발을 내리는데 진화해가는 모습이 매우 꼴불견이에요. 이들은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데 온라인에서는 아가리 전사들과 인신공격을 두게 자아를 번갈아가며 취하고 그 댓글들은 죄다 무엇인가랑 싸우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 페이지를 무단 다운로드 한 후 지우같이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을 만들어요. 댓글에는 항상 대댓글에 앵머세지라며 올려주며 아낌없이 똥 싸는 나무로 살아가요. 이상한 가치관과 함께 문언니를 추장하는 그들은 자신에 대한 팩트라는 것을 못 믿어요. 이렇게 세상은 재민이에 의해 변해가고 재민이는 온라인에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사회인으로서 차마 인식의 밑바닥에 깔린 그 초급한 단어 재민이를 알아봤어요. 도서관이 아기 하면서는 진짜 방금 먹은 점심이 들어온 구멍으로부터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할 정도였어요. 이번이 설날 시즌이어서 할 일이 책 읽기랑 유튜브 태번 쓰기밖에 없어서 꽤 재미있는 글이 나온 것 같아요. 이메일로 썰 보내주세요.